조금 바꿨습니다. 이름을 인플로이로 바꾸고 그리고 네임도 슈퍼맨으로 여기 있던 거 밖에 있는 걸 안으로 넣었어요.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슈퍼맨이 이제 시급 1,000원으로의 새로운 알바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슈퍼맨을 불러서 뭔 일을 시키려면 시간당 1,000원의 비용을 지불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똑같이 이전과 똑같습니다. 하나의 프로퍼티가 하나 더 증가한 것 말고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잘 동작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개는 제껴 놓고 그러고 난 뒤에 뭔가 하나를 추가를 해 보겠습니다. 뭘 추가하느냐니까 그냥 이걸 추가를 할게요. 이렇게 다시 이렇게 펑션을 추가하겠습니다. 펑션에서 price of hero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여기서는 그냥 console.log으로 하는 거예요. console.log을 뭘 하느냐니까 console.log가 문자열을 하나 출력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해서 제일 이제 우리 많이 쓰던 것이 달러 사인 하나 붙이고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아규먼트가 들어오겠죠. 아규먼트를 우리가 나중에 여기 employee를 넣을 겁니다. 그래서 argument.name is an employee with hourly payment of 얼마죠? 1,000원이네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달러 사인을 해서 달러 사인 컬리 브라켓 해서 아규먼트에 아워리 페이먼트 이렇게 지정해도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하면은 어쨌거나 정상적으로 동작합니다. 그럼 인플로이는 인플로이인데 어떤 인플로이냐니까 여기도 하나 넣어줄게. 타입을 넣어주겠습니다. 그래서 아규먼트 잘못 눌렀네요. 아규먼트로서 아규먼트의 타입 인플로이. 그런 다음에 연습을 한번 호출해 보죠. 그래서 price of hero 해서 employee. 지금은 뭐 employee가 지금 한 명만 지금 집중돼 있습니다. 나중에 배트맨하고는 다 동참할 거예요. 그래서 해서 employee is not defined 됐군요. 뭐가 빠진 모양입니다. employee 그러네요. 스펠링이 틀렸습니다. 그러면은 슈퍼맨 is hero employee 그죠? with hourly payment of 1,000원. 배트맨은 좀 비쌀 거예요 나중에.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여기 상당히 재밌는 게 뭐냐니까 이제 ESS6 들어온 뒤에는 요 아규먼트에서 요 이게 이전에는 반드시 이렇게 ES5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어요. ES5는 이렇게도 못했습니다. 이렇게도 못하고 백틱도 못 쓰고 그렇게 했었죠. 어쨌거나 이름은 다 적어줬어야 됐어요. 그런데 이제는 요걸 빼버리더라도 이걸 빼더라도 알아서 이 아규먼트가 employee가 들어가게 되면은 그것의 필드다. 네임 필드, 타입 필드, 아우리 페이먼트 필드 값을 지가 알아서 찾아서 집어넣는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그대로 출력이 되고 있죠. 굉장히 이거는 뭐 편리하게끔 될 거 아닌 것 같아도 상당히 진보된 어떤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